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격한 리서치, 오늘은 중국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중국 본토 그리고 홍콩의 H지수 뭐 하락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서부터 중국발 기대감을 이제는 하반기에는 또 가져도 좋을지 도움 말씀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동현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증시가 중국에서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네. 경제 지표 때문이었다고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오늘 오전 10시 반 정도 한국 시간 네. 네, PMI 5월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PMI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네. 그 정부에서 발표하는 관방 PMI라는 게 있고 차이신이라는 데서 발표하는 이제 민영 서베이 근거로 하는 PMI가 있는데 네. 오늘 발표된 거는 정부 통계에 따른 관방 PMI고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나왔나요, 수치가? 일단은 제조업이랑 비제조업으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네. 제조업이 48.8이 나왔어요. 지난달이 49.2였으니까 네. 일단 기준선이 50이잖아요. 그렇죠. 50 미치면 위축이고 2개월 연속 위축이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월보다도 수치가 낮아졌으니까 이 제조업 경기 회복 속도가 네. 전월 대비해서도 느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이번 달, 다음 달 중순 넘어서 발표될 네. 그 5월 실물 지표에도 좀 부정적인 예상치들이 나오게 만드는 그런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일단 좀 제조업은 좀 아쉬웠고 비제조업 PMI는 54.5가 나왔거든요. 예. 나쁘진 않은 숫자인데 지난달이 56이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확장 국면은 맞는데 네. 전월 대비 조금 슬로워해졌다 이렇게 그러네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조업이랑 비제조업 모두 컨센을 하회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이게 계속해서 지금 보시면은 4월 실물 지표가 발표된 이후로 네. 계속해서 증시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개선이 되지 않으면서 네. 증시가 다시 한번 센티가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예, 오늘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사실 연초만 하더라도 뭐 미국의 경기 둔화 이야기 많이 했지 네. 중국은 그래도 네. 또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서 미국 경기 둔화를 상쇄시켜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막상 6월이 다 되고 보니까 1월부터 5월까지 중국 증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 증시는 실망스러웠다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경기는 개선이 되고 있는 건 맞고요. 아, 예. 1분기까지는 사실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 및 회복을 한 건 맞아요. 네. 1Q 실질 GDP가 YOY로 4.5% 증가를 했고 시장에서 4% 예상을 했었고 다만 이게 1분기는 셌는데 4월 들어서도 회복은 하고 있어요. 네. 다만 1분기 대비해서 개선 속도가 좀 늦어진다라는 게 우려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4월 실물 지표가 좀 더 실망스러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작년 4월이 그 상하이 락다운 했던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기저가 되게 낮으니까 기대가 높았는데 그걸 미치지 못하고 5월 지표도 그거랑 비슷한 흐름이 예상이 되니까 조금 센티가 안 좋아진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물론 개선은 되고 있지만 기대감에 비해서 속도는 느리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언제쯤 기대를 충족할 수준으로 좀 좋아질까요? 일단은 지금 이런 추세가 네. 사실 정책적인 효과가 없이는 흐름이 바뀌기는 단기적으로는 쉽지가 않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전망 자료를 어제 저희가 발간을 했는데요. 네. 저희 2분기까지는 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 들어서는 조금 반등의 기회가 나타날 수도 있고 이 트리거가 되는 게 아마 정부의 정책 완화라고 보고 있는데 네. 정책 완화 강도가 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상반기엔 거의 정책 완화가 없었거든요. 근데 하반기에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는 지급 준비율 인하 네. 그다음에 그 부동산 집 사고 팔 때 그 규제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예. 풀어주면서 주택 거래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들 그리고 지금 아까 PMI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비제조업이라는 게 서비스업이랑 건축업으로 구성이 되고 제조업이 되게 부진하잖아요. 네. 비제조업보다. 그러니까 제조업향 대출을 늘려주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네. 모두가 기대하는 게 사실 단기적으로 효과 큰 정책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소비 부양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소비 부양책이 출시될 거다라는 기대감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회복은 되는데 강도가 기존 예상보다 세지는 않다. 그래서 저희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5.7%로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럼 유지하는 의견을 저희 하반기 전망 자료에도 그대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급 준비율 인하 같은 경우에는 네. 인하를 한 다음에 정책 효과가 좀 나타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네, 근데 지급 준비율 예. 인하라는 게 당연히
조금 시차는 있겠지만 예. 이게 기본적으로 정부가 뭔가 방어를 해주려는 의지가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 그렇죠. 실질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일단 센티로 이게 개선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주준열 인하는 네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추가 지급준비율 인하도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네, 하반기에? 뭐 한 차례, 두 차례 정도 많으면 두 차례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다만 이제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게 그 정책금리 인하거든요. 지준율 말고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기준금리 그러니까 중국은 이게 LPR 1년물이라는 금리인데 이거는 사실 인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동결 기조로 유지를 할 것 같고 지금 위안화 약세되는 문제도 있고 선진국이랑 금리차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 정책금리를 손을 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보조적으로 지준율 인하를 통해서 통화정책 완화를 유지하지 않을까 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 지금 네. 리포트 내용을 보니까 본토 증시를 홍콩 등 여외 증시보다 선호를 한다 이렇게 네. 또 쓰셨더라고요. 네. 그 이유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일단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안정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익 추정치가 올해 고점 대비해서 조정, 하향 조정된 폭이 본토가 뭐 홍콩이나 MSCI 차이나 같은 여계 증시보다 작고요. 밸류에이션도 지금 5년 평균 이하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본토 네. 같은 경우.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고 약하고 그리고 지금 미중 갈등이 사실은 중국 증시를 안 좋게 만든 또 하나의 대표적인 이유거든요. 예. 근데 증시 구조를 보시면은 홍콩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 비중이 30에서 40% 정도 되고 네. 본토는 아직 한 자릿수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미중 갈등 같은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본토 증시를 선호하는 의견을 드리고 있고 이거는 저희 5월 월보 때 드리는 의견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예. 본토 증시는 저희 지금 비중 확대, 홍콩은 지금 중립 의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상하이 종합지수는 하반기 밴드를 3000에서 3550 네, 주셨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이 그 배경 중에 하나다라고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세요? 미중 갈등이요? 예. 미중 갈등이 사실 해소된다라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갈등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반도체 같은 테크 부문 규제는 미국이 계속 강화시켜 나갈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어쩔 수 없이 계속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그 외의 부문에 대해서 네.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상 유지가 되면은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베스트 케이스인 것 같고 뭐 조금 나아질 수도 있겠죠. 예. 예를 들어서 그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지금 방중을 미뤘던 옐런이나 네, 블링컨 장관이 중국에 간다. 그래서 네. 뭔가 합의를 극적으로 이뤄낸다라고 하면은 개선될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 분위기상으로 이거를 기대를 하고 저희가 주식을 투자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타 부문에서 소통이 강화되는지 여부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시 구조상 본토가 좀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본토를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또 뭐 정부 쪽 사람은 아니지만 일론 네. 머스크 네. 테슬라 CEO가 중국을 방문을 네. 했잖아요. 여기서 또 외교 부장도 만나서 중국 사업 지속할 수 있도록 뭐 이야기를 나눴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은 기업가들은 뭐 예. 일론 머스크도 그랬고 그다음에 스타벅스 CEO도 지금 중국에 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전에 저희 중국에서 있었던 포럼에서도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방문해서 이제 중국 사업을 뭐 줄이겠다라는 코멘트를 한 기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사실은 중국 시장을 포기하고 싶지 않고 다만 정부 정책상 일정 부분 따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미국 내부에서도 기업가랑 정치가 사이에 모순적인 갈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기업이 정부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중국 사업을 무분별하게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조심스럽게 체크하면서 하반기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한 부분들 살펴봐야 되겠고 네. 일론 머스크 이야기가 나온 김에 네. 중국의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도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전기차가 사실 상반기 되게 안 좋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상반기 중국 증시는 되게 좋지 않았는데 재미있게 또 발생한 현상이 그 띠임, 그러니까 한국말로 테마별로 빠르게 순환매가 일어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거든요. 전기차 내에서도요? 아, 전기차는 못 올랐어요. 전기차는 못 올랐고 네. 아, 예를 들어서 반도체나 아니면 AI나 예.
아니면 국유기업 개혁 관련된 그런 테마들이 빠르게 순환매를 하면서 올랐다가 뭐 다른 게 오르고 이런 흐름들이 올해는 좀 유독 강하게 나타났는데, 상반기 전기차가 주목받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하반기에 전기차 판매량이 좀 증가를 하고 좀 가격 인하 경쟁이 좀 멈춘다면은 전기차도 소외됐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전기차 구매를 망설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테슬라를 시작으로 중국 전기차 가격 인하 경쟁이 심화됐기 그렇죠.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런 흐름이 조금 멈춘 것 같고, 그 다음에 상하이 모터쇼를 기점으로 많은 신차가 또 공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신차 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하반기 전기차 업황은 상반기보다는 좀 나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주목해야 할 팀으로 전기차도 제시를 드린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전기차 업체 가운데서 뭐 배터리 쪽을 주목하자 이런 의견이신 거예요? 기업에 대한 네, 코멘트 저희는 주시나요? 완성차를 일단 보고 있고요. 예. 일단은 가장 선호하는 업체는 BYD입니다. 네. 아, 네. 일단은 완성차를 가장 많이 잘 팔고 있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수출도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동남아뿐만 아니라 유럽으로도 조금씩 물량을 늘려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BYD 자체적으로도 2차 전지도 있습니다. 사업도 네. 하고 있고, 뭐 중국 한 3, 4개 사업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다방면에 걸쳐서 좀 안정적인 모멘텀이 있는 기업은 여전히 BYD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포트에 보니까 중고가 브랜드 덴자 네. 이 부분도 주목을 하시는 거예요? 네, 신차 출시 효과가 가장 강한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BYD는 뭐 PHEV,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뿐만 네. 아니라 그다음에 순수 전기차 양쪽 모델 모두 신차들이 출시가 되면은 뭐 이게 판매량 증가로 이어지면서 뭐 실적이 피어 대비 견조할 거고, 그러면 주가도 상대적으로 좀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네.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많이 2차 전지요? 또못 갔다 이런 얘기 또 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차 수요가 꺾이는 것 같으니까 배터리 주에 대한 센티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랬겠죠? 네. 중국 보통 이제 CATL 많이 보시는데 예.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하실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거래가 불가하고, 그렇기 예. 때문에 대부분 이제 리튬 종목들을 많이 보시는데, 뭐 리튬 가격도 일단은 가격이 빠지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멈춘 흐름이고,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전기차 판매량 증가율이 좀 개선이 되면은 리튬주에 대한 투자 심리도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은 저희가 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네. 상반기에 다소 실망스러웠던 전기차의 리바운드를 하반기에는 좀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못 갔는데 다른 종목들의 순환매가 상당히 빨랐다라고 네. 언급해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뭐 챗GPT 때문에 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지금도 난리잖아요. 엔비디아 그렇죠. 때문에. 중국도 가장 상반기에 강하게 올랐던 테마 중에 하나가 AI예요. 네. 왜냐하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 인수하면서 챗GPT가 되게 주목을 받았던 것처럼 중국 업체들도 중국의 챗GPT와 유사한 서비스를 많이 내놨거든요. 그 예. 시작을 한게 바이두가 어니봇이라는 네. 중국어 기반의 그런 뭐 챗봇 서비스를 공개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뭐 텐센트, 알리바바 모두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개발력이 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거를 가지고 돈을 벌수 있으니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기업은 실적 개선이 그렇죠. 이어지기 때문에. 근데 바이두도 그렇고 텐센트도 그렇고 알리바바도 그렇고 중국 빅테크를 보시면은 개발을 해서 그거를 탑재시킬 플랫폼이 여럿 있다는 게 저는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중국어 베이스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일단 중국 내에서, 그러니까 중국어를 쓰는 그런 문화권 안에서는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새로운 성장 드라이버가 될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많이 올랐던 거고, 그리고 하반기에도 어찌됐건 올해는 인공지능 관련된 소프트웨어 주목을 많이 받는 그런 네. 흐름이 이어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하반기에도 관련된 그런 업종과 대표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보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곳이 대표적인 기업인가요, 중국에서는? AI 관련된 예. 업체요. 일단 바이두가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니봇이라는 서비스를 공개를 했고, 그리고 지금 일단 기업들과 B2B로 비즈니스를 굉장히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플랫폼에 이 바이두의 어니봇 그 API를 입힐 수 있게, 그러니까 적용을 해서 쓸수 예. 있게 지금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정부가 이거를 그 상업화하는 걸 언제 허용해 줄지가 지금 변수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때도 얘기한 바를 종합을 해보면 정부 승인이 나면은 수익 창출로 바로 연결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스탠스를 좀 보긴 해야겠지만 뭐 정부가 한동안 이 빅테크 규제를 강하게 했었기 때문에 네. 좀 우려식이 섞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 생각에 검증된 서비스, 그 다음에 대중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 B2B 향으로 이 서비스를 시작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도 계속해서 이렇게 반대만 하지 않을 거다라는 게 네. 지금 컨센으로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바이두도 그렇고 뭐 텐센트, 알리바바 아시는 그 중국 빅테크는 다 지금 거기에 해당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뭐 미국 제재를 받은 적이 있는 기업에서 좀 말씀드리기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 서버를 공급하는 업체들도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AI가 활성화가 되면은 이제 그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에 그렇죠.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예.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 이런 AI용 서버를 공급하는 뭐 인스퍼 같은 기업들도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생태계 자체가 올 한 해는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일단 적어도 하반기는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네.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 간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네. 거잖아요. 이러한 부분의 영향은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AI요? AI 쪽에? 반도체 쪽. 예. 반도체 쪽이요? 예. 중국 반도체는 사실은 제재가 계속 강해지면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원래 달성하려고 했던 목표가 상당히 지연이 되거나 네. 달성을 하지 못하거나 이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도 일정 부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네. 뭐 자료에서도 시나리오 분석을 해봤는데 만약에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강해져서 올해 중국 반도체 산업의 규모가 20% 축소가 된다라고 네. 했을 때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한 0.2%포인트 정도가 있다 정도로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한 분석법은 아니지만 네. 뭐 대충 감을 잡기에는 나쁘지 않은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단 중국 자체적으로 반도체 업황에는 부정적이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네. 또 일정 기업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면 기회 요인일 수도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반도체 장비가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어쩔 수 없이 국산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그 국산화가 가장 먼저 될 곳이 어디인가를 봤을 때 일단 완벽하게 그 탑티어 업체들 같은 성능을 내는 장비를 공급할 수는 없겠지만 네. 뭐 중국의 반도체 장비 관련된 업체들은 오히려 뭐 시장에서 아주 나쁘게만은 생각하지 않을 그럴 수 그럴 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도 주가에서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되는 부분이 상반기에도 있었고요. 하반기에도 네, 그런 점들이 또 반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중국 하면은 많은 분들이 떠올리실 게 리오프닝 네. 효과. 네. 과연 있는 것인가? 중국 내에서는 좀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리오프닝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예. 사실 그러니까 주가 수익률과 연동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올해 1분기 경제가 4.5% 성장을 했고 네. 지금 4월, 5월에도 성장을 회복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 소비 중에서도 재화가 아니라 이 서비스에 관련된 수요가 빠르게 반등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다만 이게 5월 노동절 연휴가 지나면서 다음 큰 연휴를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10월 1일 정도에 이제 진행이 되는 국경절 연휴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까지 시차가 좀 있고 그리고 노동절 연휴 때 여행 트래픽은 많이 늘어났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1인당 지출한 금액은 그러니까 트래픽이 는 것만큼 늘지 않았어요. 그랬다면서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중국 경제 회복을 이끌었던 서비스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유발하는 하나의 모티베이션으로 작용을 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네.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는 서비스가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고 리오프닝 중에서도 특히 여행 같은 거 다만 이제 이게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부진한 거는 노동절 연휴 이후에 실질 지출 데이터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하반기 네. 중국 경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중국은 경기는 일단은 회복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일단 저희 성장률 5.7%로 보고 있고 다만 저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 부양책 같은 단기 효과가 큰 정책이 필요한데 네.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집행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 정도, 그러니까 분명히 정책 완화 효과 나오면서 하반기 경기 개선 지속이 될 거지만 아주 강하진 않다 정도로 좀 표현이 애매할 수도 있는데 네. 그 정도 뉘앙스로 저희 경기 개선 속도를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도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이동현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